장고은이 밝히다. 이민호와의 키스는 경력에서 가장 달콤한 순간, 팬들을 매혹시킨 특별한 감정 나눔. 한국 연예계에서 이민호와 김고은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시청자들은 두 사람의 달콤하고 로맨틱한 순간들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김고은 역시 이민호와 함께한 장면들에 대해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 인터뷰에서 김고은은 처음으로 이민호와의 잊을 수 없는 키스에 대해 고백하며 이것이 그녀의 경력에서 가장 달콤한 순간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킹, 영원의 군주에서 잊을 수 없는 키스. 더 킹, 영원의 군주는 아시아 전역에서 뜨거운 인기를 끌었던 작품으로 그 중심에는 이민호와 김고은의 완벽한 호흡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드라마 속에서 강렬한 감정선을 보여주었으며 그들의 키스는 팬들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김고은은 이 키스가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그 순간 감정과 연기가 완벽하게 어우러지는 것을 느꼈어요 라고 그녀는 전했습니다. 김고은은 또한 이민호가 뛰어난 연기자일 뿐만 아니라 특히 이런 감정적인 장면에서 그녀에게 진정성을 불어넣어주는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고은이 이민호와의 키스를 가장 달콤하게 느낀 이유는? 김고은이 이 키스를 경력에서 가장 달콤하게 느꼈을까요? 그녀에 따르면 이는 이민호가 촬영 당시 보여준 진심과 헌신 덕분이었습니다. 이민호 씨는 항상 저를 편안하게 해주고 자신감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라고 김고은은 말했습니다. 그 키스는 단순한 연기 장면이 아니라 진정한 따뜻함과 진실성을 느낄 수 있었던 순간이었어요. 김고은은 촬영 과정에서 두 사람이 쌓아온 돈 또한 우정이 어려운 감정 씬을 자연스럽게 연기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큰 프로젝트에서 이민호 씨와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정말 행운이었어요. 그는 제가 지금까지 함께 작업했던 가장 훌륭한 연기 파트너입니다. 화면 속에서 가장 달콤한 순간을 회상하며 이민호에게 보내는 칭찬뿐만 아니라 김고은은 이 키스가 그녀의 연기 경력에서 가장 달콤한 순간 중 하나라고 밝히며 그 키스는 단순한 키스가 아니라 두 캐릭터와 실제로 저희 두 사람 사이의 특별한 연결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여러 역할을 맡아 많은 남자 배우들과 감정 씬을 연기해왔지만 이민호와의 키스는 여전히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장면을 다시 볼 때마다 심장이 빨리 뛰고 그 달콤한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김고은의 진심과 팬들의 뜨거운 반응. 김고은의 진솔한 고백은 팬들을 놀라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 화면 속 커플에 대한 시청자들의 애정을 더욱 키웠습니다. 많은 팬들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김고은과 이민호의 로맨틱한 장면들을 다시 보고 싶어하는 열망을 표현했습니다. 김고은이 밝힌 경력에서 가장 달콤한 키스에 대한 이야기는 온라인 포럼과 SNS에서 뜨거운 화제를 모으며 팬들은 두 사람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커플에게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더 킹, 영원의 군주의 성공과 김고은이 밝힌 특별한 감정 덕분에 팬들은 이 화면 속 커플이 미래의 프로젝트에서 다시 호흡을 맞출 수 있을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 답은 아직 알 수 없지만 김고은과 이민호는 분명 시청자들의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그 달콤한 키스는 한국 드라마 역사에서 기억될 가장 잊을 수 없는 순간 중 하나로 남을 것입니다. K 네티즌즈 EBTS 슈가의 오토바이 사고 새로운 CCTV 영상에 반응하다. 8월 14일 동아일보는 다른 매체에서 공개한 이전 CCTV 영상이 BTS 슈가가 아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는 8월 6일 오후 11시 10분경 슈가가 인도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는 모습을 담은 새로운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새로 공개된 영상은 슈가가 스쿠터를 타고 있는 모습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며 사고 장면을 더 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새 영상에는 슈가가 스쿠터를 타고 가다 인도의 턱에 걸려 넘어지는 장면이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그가 넘어지자마자 한 무리의 경찰관들이 그의 곁으로 다가와 도움을 주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 누구 다치지 않은 게 다행이긴 한데 설마 자기가 목숨이 여러 개라고 생각하는 거야? 정말 어리석고 한심하다. 이런 부끄러운 음주 운전 행동을 보고도 그를 지지하는 팬들은 지능이 아주 낮은 거겠지. 진짜 한심하다. 처음엔 연예인인지도 몰랐다고 하는데 왜 자꾸 일반인이라면이라는 말을 꺼내는 거지? 그가 일반인처럼 걸린 거잖아. 유명인인데 안 창피한가? 헬멧도 제대로 쓰지도 않고 그냥 머리에 얹어 놓기만 했네. 웃기다. 스쿠터가 미끄러지면서 자기가 넘어진 후에 뭔가를 확인하려고 했던 건가? 뭐 그냥 넘어가 줄 거라고 생각했나? 왜 이렇게 자신만만하지? 세상이 다 자기 편인 줄 아나? 와, 진짜 다치지 않은 개 기적이다. 진짜 위험해 보인다. 넘어지는 개 진짜 웃기다. 핫, K. 그가 잘못했는데도 여전히 그래도 이러면서 옹호하려는 사람들. 진짜 웃기다. 그와 그의 팬들 둘 다 진짜 싫다. 웃겨. 헬멧 그냥 쇼처럼 쓰고 있었나 봐. 넘어진 후에 헬멧이 떨어졌잖아. 자기는 인도에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그건 아니었네. 정말 한심한 변명이네. 혈중 알코올 농도 0.227로 완전 만취 상태에서 인도에서 스쿠터를 몰다니. 일반인이었어도 완전히 매장당했을 텐데. 영상 보면 보안 요원들이 그를 따라간 게 아니라 그가 먼저 넘어졌고 순찰 중이던 경찰관들이 그를 발견하고 도움을 주러 갔네. 김고은은 이민호와의 키스에 대해 솔직하게 고백하며 이는 수백만 팬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두 배우의 전문성과 재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화면 속에서의 강력한 매력을 증명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 커플의 다음 프로젝트를 기대하며 그들의 멋진 예술 여정을 계속해서 응원해봅시다. BTS의 멤버 슈가가 전동 스쿠터 사고를 당한 새로운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한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사회적 이슈를 불러일으키며 네티즌들의 반응은 매우 다양한 감정과 의견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된 논란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연예인들이 겪는 압력, 대중의 기대, 그리고 음주운전의 심각성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우선 슈가가 사고를 당한 상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8월 14일 동아일보는 이전에 공개된 CCTV 영상이 사실은 슈가가 아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네티즌들 사이에서 혼란을 일으켰고 사건의 진실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했습니다. 이후 동아일보는 8월 6일 오후 11시 10분경 슈가가 전동 스쿠터를 타고 인도를 지나가는 모습이 담긴 새로운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슈가가 인도에 턱에 걸려 넘어지는 모습이 명확하게 보였으며 사건 직후 경찰관들이 그를 도와주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사고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첫 번째로 슈가가 인도에서 스쿠터를 타고 있었다는 점은 그의 무모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인도는 보행자를 위한 공간으로 차량이나 스쿠터가 들어서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슈가처럼 많은 팬들을 보유한 유명인의 경우 그의 행동은 더욱 큰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티즌들은 자기가 목숨이 여러 개라고 생각하는 거야라며 그의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이는 슈가의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네티즌들은 슈가가 헬멧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헬멧은 사고 발생 시 머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장비입니다. 그러나 영상에서 슈가가 헬멧을 머리에 제대로 쓰지 않고 그냥 얹어놓기만 했다는 점은 무책임한 행동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그의 사고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안전 규칙을 무시한 결과임을 나타냅니다. 네티즌들은 헬멧도 제대로 쓰지도 않고 그냥 머리에 얹어 놓기만 했네 라며 그의 행동을 비난했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대중이 유명인들에게 기대하는 책임감과 모범적인 행동에 대한 높은 기대치를 반영합니다. 셋째로
음주 운전의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 슈가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27로 측정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음주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수치로 그의 행동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로 간주되며 이를 저지른 사람은 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티즌들은 혈중 알코올 농도 0.227로 완전 만취 상태에서 인도에서 스쿠터를 몰다니 일반인이었어도 완전히 매장당했을 텐데 라며 그의 행동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슈가의 유명세가 이번 사건에 미친 영향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슈가가 유명인이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비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명인인데 안 창피한가 라는 댓글은 그의 유명세가 그에게 가중된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연예인들이 대중의 높은 기대치와 압력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 사건은 연예인들이 그들의 행동에 대해 사회적으로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네티즌이 슈가를 비판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그가 실수를 저질렀을지라도 이를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잘못했는데도 여전히 그래도 이러면서 옹호하려는 사람들이라는 댓글은 일부 팬들이 그의 실수를 용서하고 그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반응은 팬들이 연예인에게 기대하는 것은 단순히 완벽함이 아니라 실수를 인정하고 이를 통해 성장하는 모습이라는 점을 나타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슈가의 전동 스쿠터 사고는 연예인으로서의 책임감, 대중의 기대, 그리고 음주운전의 심각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슈가의 유명세는 그에게 가중된 압력으로 작용했으며 이는 대중의 비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그러나 그의 실수를 용서하고 이를 통해 성장하기를 바라는 팬들의 반응은 연예인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단순히 완벽함이 아니라 실수를 통해 성장하는 모습이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번 사건이 슈가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더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연예인들이 단순히 대중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의 행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슈가의 이번 실수가 그와 그의 팬들에게 큰 교훈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더 나은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